참 외롭고 서럽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강경화라는 그분이 찾아왔습니다. 너무 서럽고 외롭고 한데 그분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아파 누웠는 할머니들도 울었습니다. 하늘도 울었습니다. 이런데 드릴 게 없어요. 그 귀한 손님이 할머니들로 만나서 눈물 흘리가면서 쓰다듬어 주고 하는데 너무 우리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. 울었습니다. 아파 누운 할머니들도 울었습니다. 너무 고맙고 한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 바지를 받아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원에 나간 걸 보니까 바지는 왜 달았노? 왜 할머니한테 찾아갔노? 금바지놈이지요.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? 만약 강경화가 갔더라면 아이고 할머니들도 찾아봐서 고맙습니다 해도 시원찮을 텐데 어디다가 감히 더러운 놈이 어? 연놈들이 팔아먹고도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강경화 저 할머니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노? 안 됩니다.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꼭 강경화가 통상부 외교 통상부 장관이 돼서 위안부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 해결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.